자, 우리 기준님 바라보고 있자면, 네. 우리 기준님 일부 종사도 못해야 되고, 내가 일부 종사, 이부 종사, 내한테 내 남자가 없어. 근데, 밤마다 남자가 그리워요, 엄마? 아니요, 막 그렇진 그렇게 보이는데? 않네. 내가 이 남자, 저 남자, 내가 밤이 외로워. 아, 잠자리 아예 안 하긴 해요, 그러니까 실내에다. 밤이 외롭다고. 그래서 내가 남자가 그리워. 그래서 내가 분명히 바람을 피워야 되고, 가정을 이루고 산다면 내가 바람을 피워서 다른 남자를 만나야 되고. 근데 이 남자 저 남자 다 만나봐도 내 남자가 없어. 내한테 사주에 도화살이 많다고 하지만 내가 도화살을 도화살로 못 풀어가고 있고, 내가 다 차라리 그걸로 영업으로 해서 풀어가면 괜찮은데, 그게 영업이 아니. 자꾸 다른 걸로. 밤이 외로워서 내가 못 살아. 그러다 보니 내가 자꾸 이 남자, 저 남자. 바람 폈어요? 대답을 하세요. 네. 네. 그래서 내가 내 가정을 깨트려야 되는 운이에요. 제가 오늘 이혼 접수하고 왔거든요. 접수하고 오는 길인데, 제가 안 한다고 하면 이혼은 안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대주는 이혼할 마음이 에, 없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한 궁에 살아도 남이에요. 따로 사야 되고. 그런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우리 기주가 밤마다 외롭고. 밤에 뭐 잠자리 안한 지야 되게 오래됐고, 그것 때문에 이혼한 거잖아. 그게 되게 크죠. 그러니까. 왜냐면 저는 가족이기 이전에 부부가 먼저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이 대주 하거든요. 입장에서는 대주는 가정이야. 네. 근데 우리 기주님은 가정도 가정이지만 내가 밤이 외로워서 이 사람하고 이혼을 할 수밖에 없어. 그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얘기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깨져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우리 대주한테 크게 불만은 없어요. 없어요. 착해요. 되게 근데 착해요. 단지 그거 하나 때문에. 아예, 그러니까 이제는 너무 그런 스킨십이 아예 없으니까 앉아있을 때도 따로 앉아요. 불편해서 서로. 한 소파에 못 앉아있고. 그런 지가 너무 오래됐으니까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접수를 하고 나니까 또 그냥 나만 가만히 살아볼까 또 싶기도 하고 막 마음이 엄청 복잡해요, 지금. 근데 내가 우리 대주만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기주님은. 한 2년 정도 됐어요. 내가 우리 대주가 그거 안 해도, 우리 대주 같은 경우에 그걸 안 해도 내가 딴 여자를 찾진 않거든. 맞아요. 다른 여자가 있어서 우리 기주를 옆에 안 품는 게 아닌데. 맞아요. 우리 기주님 같은 경우에 대주가 그걸 안 되니까 내가 다른 남자를 찾아서 다른 남자 품에 안겠잖아. 네. 그럼 우리 기주가 잘못한 거죠. 네. 이혼 사유가 우리 기주님이지 우리 대주님은 아니라는 거지. 원인 제공은 했어. 그리고 이제 멀어진 계기가 처음에 시댁에서 너무 괴롭혔어요. 시댁에서 괴롭혔다고 해서 그 때문에 멀어져서 관계를 안 하진 않거든요. 신혼 때부터 사이가 좋았던 적이 없어요. 근데 왜 결혼했어, 그럼? 되게 저랑 너무 다른 사람인 거야. 너무 안정적이고 둥글둥글한 사람이고 이러면 결혼해도 되겠다 싶은 게 있었어요. 저는 그럼 그때. 나도 여자로서의 매력이 없었나 보지, 우리 대주한테. 그래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는 게 나아요? 기주님, 이 도화 잘 풀어서 사세요. 도화살이 그거죠. 남자 네. 꼬이는 거. 남자 꼬이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빛이 나고, 이렇게 빛나는 빛이 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영업으로 풀어갈 수도 있건만, 우리 기주님 같은 경우에, 내가 이 남자, 저 남자, 그러다 보면, 결국 남자들한테 이용만 당하고, 내 돈이 뜯기고, 그렇게밖에 못 살아. 그러니, 내가 너무 괴로워.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봐도 내 성에 차는 남자가 없어. 성에는 안 차요. 제가 그렇다고 막이 남자를 만난 거 아니고, 그러니까 만나도 성에 안 찬다고. 지금 만난 애는 친구였어요. 친구였는데, 그 사람하고 끊어지면 또 다른 남자를 만날 거고요. 기준님은 절대 혼자 못 살아요. 혼자 못 사는데 내 남자도 없어. 내가 내 남자가 있어도 만족을 못 하고 살아요.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자꾸 방황을 하고 살지 않았으면 좋겠고. 지금 너무 제가 이상할 정도로 정신을 못 차려요. 스스로가 느껴요. 그래서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나중에 정말
들에 핀 들장미가 돼서 이 남자, 이 사람, 저 사람 다 꺾어보는 꽃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혼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죠? 이혼해도 안 해도 똑같아. 차라리 내가 이 남자 품에라도 있어라고 한 가정은 있잖아. 근데 내가 가정을 깨고 나갔는데 내 가정이 다른 남자한테 간다고 해서 만족을 못하고 삽니다. 이혼도 우리 기주가 종용한 거지. 맞아. 대주가 하고 싶다고 하자고 한 것도 아니다. 제가 바람 핀 거 걸리고 신랑이 미안하다고 했어요. 바람 폈는데 걸렸는데 내가 더 큰 소리 쳤고 에이. 내가 잘한 것도 없는데 니 때문이다라고 내가 큰 소리 빵빵 쳤고 그러니 대주는 가정 기주님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래도 붙들고 살라고 그 모든 걸 다 감수하고 나 때문인가? 그럼 우리 기주님도 대주님한테 내가 매력이 없어서 못 안겼구나라는 생각도 다른 남자한테 가서 부리는 애교를 우리 기주님, 대주님한테는 전혀 없잖아. 없죠. 없어요. 기준님도 이 남자한테 가서 하는 거랑 본인 신랑한테 하는 거랑 완전 천지 달라요. 차이잖아. 손바닥의 완전. 양면 같은 존재야 지금. 그지? 그렇다면 본인이 먼저 바뀌어봐서 내가 우리 신랑한테 다른 남자한테 하는 것처럼 해서라도 우리 신랑이 나를 안게끔 만들어야지. 그런 마음이 안 들어요. 그런 마음이 안 들면 굳이 뭐하려고 살아? 이혼해야지. 그죠? 근데 이혼해도 내가 다른 가정을 못 이룬다고. 결국은 우리 기준이 이 남자 저 남자 떠돌아다닐 거야. 결국은 내 거 없습니다. 웬만한 아쉽죠? 사람이 눈에 차진 않아요. 그러니 차라리 이 남자만한 남자가 없어요. 솔직히 모든 걸 다 덮어주고 내 건 모든 걸 다 이해해 주잖아. 단지 하나 그거 하나밖에. 문제는 그거 하나지. 근데 우리 기준님 그거 하나에 꽂혀 있는 거고. 그죠? 네네. 그럼 그때 그 바람핀 남자는 지금은 헤어진 상태거든요. 근데... 그 남자한테도 우리 기준님이 크게 100% 만족이 아니었을걸. 당연하죠. 네, 만족이 안 돼요. 네, 네, 네. 그럼 결국은 기준님은 이 남자 저 남자 아까 계속 똑같은 말 반복하게 만들어. 떠돌 수밖에 없다고. 그 걔랑은 아예 끊어졌나? 끊어졌어요 이제? 기준님이 다시 연락해서 붙잡으면 또다시 돌아오겠지만 그럴 생각 없어요. 굳이 그럴 마음도 없고 굳이 그럴 필요를 못 느껴. 네, 네, 못 느껴요. 내가 막 그 사람이 나를 너무나 만족시켜줘서 너 아니면 안 돼도 아니고 야, 너만큼은 어디라도 있어. 그죠? 그 만났던 애가 우울증이 심해가지고 힘들었어요, 많이. 굳이 나 뭐 하려고. 그죠? 그 사람 카바치고 내가 감싸 안을 정도의 용기라면 차라리 지금 우리 대주님을 감싸 안고 가는 게 맞아. 다른 건 날 편하게 해주잖아. 그러니 내가 차라리 잘 생각하셔서 저는 이혼 안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내가 잘못해놓고 똥낀 놈이 썩낸다고 아주. 아셨죠? 네. 그리고 저 지금 가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두 군데 하고 있는데 둘 중에 하나를 정리를 하고 싶어요. 이번 해에 정리해서 좀 돈을 쥐고 있다가 다른 사업 해보고 싶거든요. 왜? 생각처럼 매출이 잘 안 나오고 1호점 했을 때 장사 잘 돼서 2호점을 차렸는데 생각처럼 잘 되지 않아요. 내가 안 가 있잖아. 네. 응? 안 가 있어요. 내가 가 있는 데는 장사가 잘 되잖아. 네. 한 군데만 하세요. 그럼 팔릴까요? 팔고 싶은데. 내가 권리금을 너무 높게 안정하면 돼요. 지금 권리금 초기 비용 1억 5천 드는데 1억에 내놨어요, 오늘 아침에. 나갈까요? 나갈까요? 그것만 나가도 직원들 막 돌리는 게 힘들어서. 근데 우리 기준님. 네. 이 집안에 돌아가신 분 누구예요? 저희 집에요? 아빠. 언제 돌아가셨어요? 10년 전쯤에. 10년 전? 네, 11년 전 그쯤이요. 에이구.
끄고 얘기합시다.